함장입니다. 사마우문인 한데 사마우는 공자 제자니 명은 비니 상퇴지제람 재활인자는 기언야이니라. 이는 있냐며 낫냐라. 인자는 신손이 불방구로 기언이 약유소이니 불이발이님 개기덕지 일단냐라. 부자이우타언이 조구로 고지이차하시니 사기어차이근지즉 소이위인지방이 불외시의란. 왈키언야이니면 사위지인의 호이까 재왈위지난하니 언지특무인호안. 우의인도지대하야 부단여 부자지 수원구름 부자우고지 이차하시님 개심상존구로 사불구하고 사불구구로 기언이 자유부득이자요 비강패지 불출야람. 양시발 관차 급하장 재문지 어하면 우지 이 기연을 가지람. 성사왈수 위 사마우타온구로 급찬함 연이나 성인지연이 역지차이시니란. 우는 위 우지비니 여차하니 약불고지 이기병지 수절하고 이범이위인지 대개로 어지즉 이피지조로 필불릉심사이 거기병하여 이종무자이 입덕의람. 고로기에 고지여차하시니람. 개성인지연이 수유고하 대수지 부동이남 연이나 기서로 학자 지신하여 이 개위 입덕지유는 즉 우초불리하니 독재기치사니라. 3장 보시자고요. 사마우 문인한데 사마우가 또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마우는 공자의 제자인데 이름은 미고 상태의 동생입니다. 상태는 공자를 죽이려고 했던 놈이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우리 같으면 참 이게 그럴 거예요. 그죠? 저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저게 제자라고 봤으니 참 밝히기가 그럴 텐데, 공자님은 지복무사예요. 지극히 공적이고 사사로움이 없어요. 제왈 인자는 기 언냐 인입니다. 인자가 말 적을 인자지요? 이 사마오는 말이 많고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병을 딱 집어서, 야, 인이라는 게 달리 인인 거 아냐? 너 말 많은 게, 그걸 없애는 게 바로 인이야. 그렇게 한 거죠. 인이라는 것은 그 말이 적은 것입니다. 이 말이 적다는 것도 이 억지로, 강제로 내가 말을 참아서 적은 것보다는 평소에 다 사물의 이치를 훤히 꿰뚫고 질문 꼭 해야 될 자리만 질문하고 꼭 말해야 될 자리만 질문, 말을 하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말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인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여기 사마우처럼 그렇게 바로 대받아치기로 왜요?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은 인자며 낫냐라. 인이라는 것은 참을 인자의 뜻이기도 하면서 어렵게 여긴다 할 때 어려울 난자의 뜻도 있다. 인자는 신존이 불방고로 어진 사람은 마음이 속에 이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불방, 방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짐승을 기르는 그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방이라고. 그러니까 방심이라는 말은 내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심존이 불방고로 어진 사람은 마음의 보존이 되어서 빠져나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연이 약유소인이 불이발이니 개기덕지일단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에서 나온 말하고 그냥 툭툭 내뱉은 말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차원을 보세요. 그러니 기연이 약유소인이 그 말이 참는 바가 있어서 불이발, 쉽사리 내뱉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쉽사리 내뱉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개, 기, 덕지 일단은 대개 그것도 또한 덕 중에서 하나의 단서가 된다. 부자 이 우 다언이 족으로, 여기 써있자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부자께서, 공자께서 우가, 이 우는 사마우지요. 사마우가 다언이 족, 말도 많으면서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고지 이차하시니 이것으로써 알려주셨으니 사기어차이 근지즉 그 사마우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잘 살펴서 조심하게 조심한다면 소위 위인지방이 불외시리라. 위인지방,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뜻을 못 알아듣고 왜요? 라고 바로 답변이 나오는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왈 기연자인이면 사기지 이니 호이까? 선생님, 그렇다면 그 말하기가 이 사람 어떻게 이해했냐면 억지로 참을 인자로 이해한 거예요. 사마오는 억지로 참고서 말을 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인입니까?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공자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왈 위지난하니 언지 듣무이와. 위지난, 그 자기가 한 말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듣무이와. 어찌 그때는 어찌 뭐뭐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쉽사리 이렇게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참아야 참음이 없어야 되겠느냐. 우의 인도 지대하여, 사마우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는 뜻하건대 사마우가 생각하기를 인도 지대하여, 이는 인도는 지극히 크고 커서 부단여 부자지 수원이라. 다만 공자님께서 지금 자기한테 말한 것과 같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 우 고지 이차하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또 이것으로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
신상존고로 대개 마음이 항상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사불구하고 일에 구애가 되지 않아. 일을 구차하게 벌리지 않아. 그리고 또 사불국으로 기연이 자유 부득이 이자요. 그 일을 할 때마다 구차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연이 그 말이 스스로 쉽게 내뱉을 수가 없어요. 비강패지이 불출려라.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부득이 쉽사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내뱉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비강패지이 불출려라. 강자는 억지로 강자랬어요. 억지로 패지 그것을 가리고 다두어서 즉 말을 참고 참아서 내뱉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평소에 덕을 닦아서 덕에서 우러나는 말이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런 거지 강제로 할 말을 못하고 참아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양시왈 관차급 하장 재문지어 하면 우지 이기연을 가지라. 양씨가 말하기를 지금 여기 왜 그렇게 되지요라고 물었던 요 말과 그 인자는 기연냐 인이다라고 답변하신 것과 그리고 기연냐 인이면 사위지 인의 호일까라고 한 그 질문 그것을 살펴보면 우가 사마우가 말을 쉽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자왈 수위 사마우 다원고로 급차나. 정자가 말하기를 정자는 항상 이게 수기 급인입니다. 학문을 이렇게 끌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자기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문단을 펼치는 거예요. 정자가 말하기를 비록 사마우가 말이 많은 것을 위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연이나 그러나 성인지연이 역지차 미신이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성인의 말씀이 또한 여기에 이것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거죠. 우는 위 우지 위인이 여차하니 내가 이르건대 사마우의 사람 됨됨이 이와 같으니 약 불고지이 기 병기 소절하고 이 범 이 인지 대개로 어디 즉 만약에 그 사마우한테 그 사람의 병통 기 병기 소절 그 자신의 병 중에서 아주 절박한 자리로서 말해주지 않고 범범하게 이렇게 인의 대체적인 범범하게 인의 대체로서 말을 해준다면 이 피지조로 필불능 심사이 거 기병하야 종무자 이 입당해라. 그러니 저 사람이 말도 많은데다가 조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해주면 그냥 조급한 사람의 성격은 뭐야?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대충 하지 자기가 생각을 안 해보거든. 그러니까 피지조로서 저 사마우의 조급함으로서 반드시 깊이 생각해서 자신의 병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종무자이 입덕 끝끝내 스스로 덕에 들어감이 없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제자로서 남지 못하고 떠나갈 거다 그 얘기예요. 경제는 이 여기 서당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얻음이 있어야 사실은 계속 오고 싶지 가야 재미도 없더라 그러면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공자님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병통 즉 자신의 단점을 찝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마오는 말이 많으면서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말씀을 줄여라. 그 말 한마디로 하신 거죠. 그렇기 고지여차시.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구해주시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개 성인지연이 수유 고하 대수지 부동이나 대개 성인의 말씀이 비록 고하 높고 낮고 크고 작은 같지 않음은 있지만 연이나 기처로 학자되시나야 그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몸에 절박해서 개위 입덕지요는 다 덕으로 들어가는 요점으로 삼게 되는 것은 즉 우초불민
불리하니 또 애당초 다름이 없어요. 큰 말을 했다 해서 그게 나한테 더 크게 보탬이 되고 하찮은 말을 하셨다 해서 그게 나한테 하찮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독자 기치사왕이라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번 깊이 깊이 위로 나가봐야 될 것이다.